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의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사리에 있는 열화사 카메라 관련 업체에 제가 삼각대 배송한 적이 있잖아요. 그 후속타로 이번에는 안양으로 열화사 카메라 삼각대로 구매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또 안양으로 배송을 가는데요. 제품은 저번 제품과 동일하게 코르소인누 2538이랑 그리고 볼헤드는 LX3T 이렇게 두 제품 조합으로 해서 약 100개 정도 배송을 갑니다.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열화상 카메라도 되게 많이 찾으신다 그래요. 그래갖고 물량을 맞추기 힘들다는 정도로 말이 나오니까 이놈의 사태가 좀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고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뭐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배송을 갈 예정입니다. 물론 뭐 지점도 가긴 갈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코스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촬영을 마무리하는 코스로 가겠습니다. 그럼 저는 안양으로 지금 출발합니다. 이따가 뵐게요. 네, 저는 이제 물건을 다 하역을 해드리고 다시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인터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쭤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런 거 잘 못한다고 안 한다고 막 강력하게 부인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터뷰는 못하는데 잠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 삼각대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저희 영상 보고 이거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주문을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배송을 한건 했습니다. 저는 이제 복귀를 하고요. 이제 오후에 또 배송을 또 가야 되는 거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